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 네, 이제 우리 방탄 레모나를 쉽게 살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이냐고요? 아니요. 당연히 미국 애틀란타. 예, 제가 살고 있는 잔슨 클릭에 있는 오약국에 가시면 방탄소년단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레모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레모나 비타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지내자고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마룻바닥으로 쫙 깔려 있고 또 너무나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오약사님이 운영하시는 오약국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여기 나오진 않지만 손 깨끗하게 여러 번 소독하고 오약사님 허락을 받고 물건을 만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한국 약품, 미국 약품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온, 와, 너무 좋은 마스크들이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마스크는 저희 부모님이 보내주셔서 사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 여기 가서 마음 놓고, 네, 한국 마스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그 마스크 차이점도 잘 비교를 해 놓으셨고요. 좋은 것부터 해서 또 아주 비싼 거, 싼 거, 다양하게. 천으로 된 마스크도 있고요. 우리 애기들 마스크 쓰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쓸수 있는 예쁜 마스크들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손 세정제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집 소독할 수 있는 것들도 여기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약사님이 한국 약품뿐만 아니라 미국 약들도 다 상담을 해주시고 또 병원에서 처방전 약도 여기서 다 사갈 수가 있으니까 오셔서 비타민도 구매하시고 또 처방전 받으신 거 있다면 그 약도 받아가시고요. 가끔은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는 비싼 약을 처방전으로 해주시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약사님이 직접 병원과 통화하셔서 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약도 추천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든든해요. 사실 병원이나 약국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해야 될 때, 갑자기 병원 가기 힘들 때 전화 하나만으로 우리 오약사님께 고민 상담을 하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금은 오바마 보험 때문에 병원 가는 게 쉽긴 하지만 그래도 꼭 병원 갈 일이 아닌 간단한 거 상담할 때도 너무너무 많은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제가 방탄소년단 레모나 비타민도 구매할 겸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아주 청결하게 소독도 잘 되어 있고요. 다양한 약품들이 많아서 온 가족이 네, 필요한 것들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유명한 약품들, 저희 어렸을 때 먹던 약들부터 지금 파스들도 많이 있고요. 또 짜잘하게 한국 스타킹 같은 것도 있고요. 파리채, 네,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것들이 참 좋은 게 많잖아요. 이제 한국이 그리울 때 가끔 가셔서 네, 이런 소모품들도 사시고 네, 슬리퍼도 여름 슬리퍼도 파시더라고요. 샴푸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시면서 또 건강 상담도 하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꼭 약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또 잠깐 나눈 그 대화 속에서 어쩌면 더 많은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다정하게 상담해 주시는 오약사님을 만나셔서 건강도 챙기시고 또 기분도 좋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협찬 그런 거 아니고요. 너무너무 반가운 우리 방탄 레모나 보다가 또 너무 감사한 오약사님께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잔슨 클릭이 꼭 아니더라도 애틀란타 사시거나 아니면 조지아에 사시는 타주는 아니지만 네, 애틀란타 근교에 사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잖아요. 둘루스에 장 보시러. 그럴 때 상담하시고 약 사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한번 쭉 우리 오약국 둘러보시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저희 아들 여드름 치료제도 온라인에서는 작은 사이즈만 팔아서 약사님이 큰 거를 구매해 주셔서 큰거한 3개월치 쓸수 있는 큰 용량을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드이즈가 좀 제일 유명하기는 해요. 요거는 그냥 빨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쵸? 선생님, 이거는 젤리로 된 거예요? 네.
아, 제가 약을 못 생겨요, 잘. 아, 이거 시럽으로 돼 있네? 네, 시럽으로 되어 있는 게 원래 제일 유명하긴 하고요. 드디어 우리 진의 얼굴이 있는 레모나롱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하기 어렵던 레모나가 이제는 원하는 얼굴을 찾아서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오약국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레모나 본사에 경남제약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처음부터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아무튼, 네, 비타민 먹고 건강해지겠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준 요 비타민을 거의 다 먹었어요. 유산화. 예, 제가 정말 약이나 비타민도 안 먹는 사람인데, 이 코로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기도 하고, 또 중년, 50대가 되면서 살짝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서, 비타민. 네. 요거 다 먹고, 지금 이거 레모나로 일단은 먹으려고 하고요.